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. 그러면 아니 난 밝게 있지. 국적법의 허점을 통해서 그 사이에 5,000명가량이 병역 면탈을 해왔다 이거예요. 예. 이걸 규제하자는 건데 공정한 분이고 생각이 바른 분입니다. 토론에 나오는 사람이나 정치인들하고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습니다.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 장관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. 아, 뭐 또 그런 걸 따지세요? 지금 나이로 뭐 좀 눌러보겠다 그런 혹시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력도 그렇고 내가 경력이 제가 어땠어요? 장관도 못 해보셔놓고 나는 장관을 갖다가 18개 부처 장관을 지휘하던 사람을 해봤어요. 뭘요? 당 대표. 뭘 지휘하고요 누가? 외로우세요 홍 대표님 보니까 뭐 언론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. 무슨 뭐 헌법재판소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법원도 그렇죠. 다 장악하고 응. 뭐 여기 뭐 MBC도 장악하고 뭐 다 장악. 이게 정권 바뀌면서 다 장악.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. 그러면 아니 난 빨갛게 있지. 아니. 가식 없이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지. 그냥 하나만한 번들어한 가식 있는 소리로 그거 대부분 토론 그래 하잖아요. 그래 하니까 막 가슴에 와닿지가 않지.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. 네, 네. 사회하셨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어떤 경우라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그 정치인들이죠.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. 맞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는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웃고 말죠. 홍 시장님이 대통령 같으면 그 좀 보입시다.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. 이간질 같아서 내 답변 못하겠어요.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놔놓고 노련한 상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하고 타협하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물릴 거예요? 한인 사유도 안 돼요. 리콜이 안 돼요? 아니 안 되죠. 여태 토론한 사람 중에서 제일 낫지. 이야기가 되지. 정반대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죠. 그 양반은 그래도 반대 진영에 있어도 합리적인 이야기는 들어준다고